자, 오늘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약보합권 수준에서 뭐 네. 선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떨어졌고 2차 전지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번 주는 워낙 또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 정말 오랜만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걱정을 안고 보셨던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나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죠.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지수가 이제 조정이 강했고 우리나라 지수도 굉장히 조정의 폭이 좀 강했는데 네. 일단 흔들림은 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변화도 지금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주도 업종이 잠시 쉬어갈 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그동안에 쉬었던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기업들 이쪽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네. 뭐 반도체 IT와 2차 전지 수급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MSCI 이제 지수 편입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수급 공방은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봐야 하나 일단 그것들이 조금 끝날 때까지는 이 주도주에서는 좀 관망 장세가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더 좋은 가격대에서 이제 대응을 할까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없으신 분들이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그쵸. 있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에 따른 변동성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쪽, 오늘 이 엔터사들이 실적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올라왔지만 실적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이 화장품 혹은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을 한번 다가오는 한 주에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지금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시선도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쉴 때 오히려 그동안 안 갔던 업종들이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은 그래도 네.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지 뭐 대비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또 다음 주 전반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거 보세요? 일단 제약바이오를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이게 많습니다.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하면 좀 색안경을 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의 성장세를 보였고 또 유한양행, 혹은 동아ST 이러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제약바이오도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지금 챙겨가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제 바이오 쪽에 액티브 ETF 일단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좀 정한 거거든요.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종목군들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음을 그쵸.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또 많이 쉬기도 했고 아마 주도 업종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포모 현상에 좀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그럼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 주도주는 내가 꼭 차지하고 미리. 말이라. 이러한 또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한 번 더 강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한 시세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그 흐름들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를 통해서 먼저 이제 힘을 좀 선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보면 뭐 펩트론과 같은 기업 혹은 이 동원 아나테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정말 2차 전지 못지않게 뭐 2차 전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네. 정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제는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 보신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왜 그리고 이게 더 좋냐면 네. 아마 포트에 이미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또 추가로 같은 섹터의 기업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섹터인 제약바이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갈 차례가 오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의 성에 차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 한번 또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쪽도 항상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좀 주시를 해야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개장할 때 네. 또 제약바이오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아마 종목들을 좀 돌려보다 보면 네. 좀 거론됐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세가 좀 많이 나서 월요일 날 시초에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아직 시세는 나지 않았지만 또 주말 사이 좋은 뉴스들 혹은 좋은 기대감이 또 몰릴 수 있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일단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밀고 있는 산업은 뭐냐면 제약 임상 신약 개발을 할 때 AI 플랫폼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AI가 의료 쪽까지 결합을 했을 때 엄청나게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AI 진단 같은 경우에는 루닛, 뷰노, 그쵸. JLK가 지금 대장주로서 뭐 이미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낸 상황인데 AI 진단 대비 다소 AI 개발,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상 개발 자체가 원래는 하나의 이 신약을 만드는 데까지 소요가 약 12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AI 플랫폼을 적용을 하게 되면 5년에서 6년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금 이 임상 신약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신테카바이오가 시장에 또 한번 굉장히 강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 후보물질 발굴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방식 대비 신테카바이오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후보물질을 고를 때 기존보다 약 만 배 이상의 속도와 만 배 이상의 더 많은 후보군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신테카바이오가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 올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주가가 좀 따라 올라갔지만 신테카바이오는 사실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아직 실적에 대한 단점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는 기술력을 또 믿고 가는 그러한 섹터이다 보니까 현재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한번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아무리 저희가 좋다고 한들 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일단 이탈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드릴 때 언급드리더라도 꼭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자, 여기 구간에서 그럼 어디까지 이제 목표가를 볼 거냐. 저는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만 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2만 2천 원을 일단 1차 목표로 잡아보고요. 이 2만 2천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앞점 이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거라서 3만 원까지도 최종적으로 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만 2천 원, 그리고 3만 원대에 한번 매도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할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으로 하나를 알려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